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선인장 유묘들의 근황을 소개하려고 해요. 봄이 되면서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 있던 유묘들을 올해부터는 밖에서 재배해 보려고 지난주에 내어놓았어요. 영상에 보이는 유묘들인데요. 5월 5일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상을 찍는데 많이 흔들렸어요. 보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묘들의 채색이 갈색빛이 도는 것은 저희 집 베란다가 3, 4월에도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저는 푸른빛의 유묘보다 오히려 건강해 보여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물 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선인장이 성장기라 물을 이렇게 푹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도 웬만한 유묘들은 다 이렇게 푹 주고요. 허강안도 물론 이렇게 푹 줍니다. 그리고 웃자락이 자라는 종만 조금 줄여서 주고요. 베란다에 있던 유묘들을 지난주에 대부분 밖에 내보내서 비를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과 조금 일부만 베란다에 있다가 오늘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물을 축여주는데요. 이렇게 작은 유묘는 스프레이로 물을 주고요. 저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충분히 줍니다. 물을. 그리고 이렇게 금방 발한 어린 유묘는 이렇게 통에다 물을 받아 놓고요. 저는 위에서 물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 놓으면 보시면 한 1cm에서 1.5cm 정도 받아 놓으면 그 물이 스며들면서 유묘에게 물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가끔 윗부분이 너무 건조할 때만 살짝 스프레이 해줍니다. 지금 물 주는 방법은 베란다에서 재배할 때 웃자락이 자라는 아이들은 저렇게 성장기에도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 선인장들은 흑광안인데요. 이 흑광안을 제가 재배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유묘들은 식물집사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방치했던 유묘와 신경 썼던 유묘의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흑광안은 신경만 써주면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흑광안이 극건조지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이긴 하지만 성분은 그래서 물을 줄여서 주지만 어린 유묘는 일반 유묘와 똑같이 관리해도 그렇게 웃자람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유묘들도 중간에 살짝 웃자람 징후가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잠깐 물을 줄여줬더니 바로 이렇게 회복했어요. 둥근 풀분에 있는 이 선인장들은 고룡안입니다. 사각 풀분은 흑광안이고 둥근 풀분은 고룡안이에요. 약간 자라는 모습이 좀 다르지요. 이 고룡안이 가장 모주를 닮았는데요. 모주는 이렇게 능이 좀 자잘하고요. 제가 직접 채종해서 뿌린 유묘들이고요. 이 밑에는 허광안인데요. 능의 차이가 약간 느껴지시죠? 물론 약간의 선인장마다의 품성 차이일 수도 있지만 허광안이 능이 좀 더 시원스럽고요. 채색도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근데 저렇게 비교하니까 이제 하나씩 놓고 보면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유묘들은 목단인데요. 제가 고질라와 컬리플라워를 가장 많이 뿌렸고요. 이 목단은 컬리플라워인데요. 제가 뿌린 목단 중에서 가장 성장 속도도 빠르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물론 자라면서 컬리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요. 가장 많은 게 고질라입니다. 이 선인장은 얼마 전 제가 디스코 선인장을 소개할 때도 한번 소개했어요. 디스코 홀스티입니다. 그 전에 소개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팽창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디스코는 페르콜라와 부에네케리입니다. 이 두 종은 제가 자구를 번식시킨 거고요.
디스코의 경우 성분은 재배하기가 까다롭지만 유면은 큰 차이는 없고요. 저는 디스코 유면은 다른 유면보다 물을 3분의 2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인장은 맥도가리인데요. 많이 웃자랐는데 작년에 여름에 밖에다 놓았더니 다시 동그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선인장은 네오소 흑용옥이고요. 웃자람이 많았는데 이 아이도 동그리가 생겼고요. 이 선인장은 자태양인데요. 제가 영상을 너무 짧게 찍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처음 파종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자태양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태양은 하나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모여서 군생으로 꽃을 피면 너무 멋집니다. 어떤 명품 선인장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파종으로 키워도 저렇게 예쁘게 자라고요. 이 선인장은 백조인데요. 거의 백로처럼 길게 자라고 있어요. 작년 가을보다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길어졌네요. 백화가 피는 레프티아이고요. 좀 관리를 안 해서 많이 살지는 않았네요. 봄에 제가 파종 영상을 시범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때 디스코 최종했던 것을 파종했던 거예요. 라티스 피누스와 부에네켈이 교배종으로 직접 최종한 거고요. 사실 제가 파종 계획 없이 파종 시범 보이느라고 파종한 거라 파종하고선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추운 베란다에서 3월에 한 달 동안 방치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보니까 이렇게 발아대고 살아있더라고요. 이 선인장은 산케즈 메조라떼인데요. 올겨울에 꽃대가 올라오다가 거실에 있어서 볕이 부족해서 꽃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첫 꽃인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 선인장은 흑려환이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자라다가 작년 여름에 밖에 놓았더니 동그리가 되었습니다. 흑려환은 베란다에서 파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웃자람이 아주 심합니다. 비슷한 종으로는 지금 보이는 메디오 로비비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웃자라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작년에 여름에 다시 동그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유성류들이고요. 이 선인장은 비에블리인데요.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자구 하나를 떨궈뜨렸는데 디스코랑 비에블리를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인장은 비관용이고요. 제가 거의 방치 상태로 놓아서 지금쯤 아마 밤톨보다도 더 크게 자랐어야 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물 준 것 같아요. 까먹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에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글동글 좀 잘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얼마 전에 분갈을 시켰고요. 그래도 방치한 아이들 치고 성장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영상이 너무 흔들려서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새가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방치 수준으로 놓았던 아이예요. 로비비아예요. 근데 거의 매년 영하의 베란다에 그냥 물도 안 먹이고 놔뒀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래쪽 보면 저렇게 보라색으로 변한 것은 추운 베란다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위에 보니까 동글동글 예쁘게 요즘 물 줬더니 저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서 한번 예쁘게 키워서 예쁜 로비비아 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종으로 재배하는 선인장은 선구를 구입하여 재배하면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파종하시면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라서 발아도 잘 되고 관리하기도 좋은 날씨예요. 선인장 파종은 5월 초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파종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